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는 네. 이 케밥이라고 하면은 터키 요리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나요? 예, 뭐 양고기나 예. 뭐 고기를 구워 가지고 그거를 이제 구운 다음에 잘라서 뭐 이렇게 또르티야에 싸 먹기도 하는데 예. 오늘은 한국식으로 불고기를 만들어서 불고기 케밥을 해서 아. 조금 뭐 야외로 나가실 때도 좋고 예. 가벼운 주말에 점심 브런치도 좋고요. 그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 배즙이에요. 배즙이 들어가면 고기를 연화시키는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요. 배즙이고요. 그다음에 설탕. 설탕. 예. 그다음에 간장인데 우리가 보통 고기를 할 때 작은 술을 큰 술 이렇게 하는데 오늘 200g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큰술 반 정도만 이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마늘 다진 거 넣어주시고요. 일반적으로 고기 양념할 때 다 쓰시면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 때는 후추를 좀 넣어서 후추를. 예, 잡내를 제거를 해주고 누린내 같은 걸 없애주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깨소금. 깨소금. 예, 요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거를 양념장을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설탕도 넣고 그다음에 그 마늘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혼합이 되도록 해주시고요. 예. 참기름만 제가 안 넣었는데 참기름은 지금 넣으면 이게 간이 좀 잘 안 배요. 미끌미끌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다 버무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넣어서 주물러서 이제 밑간을 재려고 그랬는데 오늘 요 고기를 잴 때 보통 이제 한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재워 놓으셔야 되는데 오늘 고기는 이제 먹기 좋은 크기로 이제 불고기를 해줘야 되니까요. 네. 오늘은 이제 등심을 썼는데 뭐 집에서는 뭐 등심이 없고 우둔살을 하셔도 되는데 제일 그래도 불고기 하면 맛있는 부분이 등심. 등심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배즙이 들어가서 이렇게 수분이 촉촉하면서 고기에 육즙이 살아있고 부드러워지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다 이제 버섯. 버섯. 예. 버섯도 같이 이렇게 재워 놓으시고 간이 다 밴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참기름. 이제 간이 다 스며들었잖아요. 예. 지금은 이제 넣으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그 고기에서 나오는 물도 피막 같은 게 나오는 것도 좀 방지 좀 해줄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재워서 이따 볶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다음에 도마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도마도가 예쁘게 매끄럽게 잘 벗겨졌죠? 아, 예. 예, 요거를 구울 거예요. 그래서 도마도가 껍질을 벗겨주는데 데쳐서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이게 구워지면 훨씬 더 이게 식감이 좋아요. 끓는 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예. 그래서 여기 구우실 때 이렇게 칼집을 10십자로 좀 내주시고 예. 우선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뜨거운 불에다 아무것도 두르지 마시고 그냥 예. 이렇게 굴려가면서 이렇게 열을 낮게 하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동그라니까 이쪽 여기는 열이 덜 받잖아요. 네네. 그럴 때는 이제 팬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려가면서 아, 좀 더 눕혀서 예예 예, 이렇게 동그라니까 동그란 대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해주시면 돼요. 여기 익은 다음에 거꾸로 자, 요 뒤쪽도 익혀야 되잖아요. 예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이렇게 거꾸로 자, 거꾸로 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이거 익히는 게 예. 시간을 어느 정도 어떻게 봤을 때 예. 예, 익히는 거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불을 약하게 해서 미리 해놓는데 그래도 데쳐서 쉬운 거는 데쳐서 껍질을 벗기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맛이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렇게 구면은 여기 이렇게 올라오네요. 이렇게 오죠? 예. 네. 그리고 이렇게 잘 벗겨져요. 그래서 이렇게 벗기시면 되니까 오늘 요거는 도마도는 이런 식으로 벗기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도마도를 둥글게 썰 거거든요. 그럼 요 양상추 옆에다 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을 거니까 이렇게. 근데 너무 두껍게 쓸면요. 이따가 네. 마를 때 조금 양이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도마도는 그래도 해놓으시고 이제 또르티야를 지금 구워야 되는데 요거 굽기 전에 네. 저 소스를 만들어서 소스를요? 이렇게 발라야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피클이에요. 예, 오이 피클 다진 거 다진 피클, 다진 피클 넣으시고 그다음에 요거는 머스터드, 예. 그다음에 요거는 마요네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빵에 바를 이제 이렇게 기름 머스터드나 그다음에 마요네즈는 기름이 좀 들어갔잖아요. 네. 뭐 여기다 버터도 바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기름이 들어가서 그 또르띠아의 그런 그 물, 수분 나오는 거를 흡수를 해서 저기에 불지 않게 만들어주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소스가 다 완성이 됐어요. 소스는 굉장히 간단하네요. 네, 예. 간단하고 그냥 바로 나가서 먹어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소스인데 네. 지금 이제 고기를 굽고 그다음에 말고 해야 되는데요. 제일 먼저 요거 또르띠아를 네. 기름 두르지 마시고 노릇노릇하게 네. 네. 지금 이제 이게 눅진하기도 하지만 좀 부드러워야지 저게 따끈따끈해야지 들어가면 이제 잘 어우러지거든요. 그다음에 저 머스터드 밑에 바르는 소스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띠아는 이제 하다 보아 부풀어 올라왔으면 네. 이제 그 정도 이제 구워 주시면 되는 거죠. 네네 네. 부풀어 올라오고 예. 앞뒤로 약간 노랄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양파를 볶을 거예요. 네. 양파 넣고 아주 요새 단맛이 나서 그냥 먹어도 맛있잖아요. 햇양파에서.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투명하게 열이 골고루 받도록 이렇게 펼쳐주시고 여기다가 소금으로 소금이요? 약간 밑간을 좀 해주시고요. 후추 약간만 주세요. 조금만. 예, 그래서 양파, 예, 양파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 후라이팬에다가 바로 고기를 볶을 거예요. 네. 원래는 불고기 하면은 네. 석쇠다 직접 구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집에서 석쇠다 구면은 타버리고 잘못하면은 온 집안에 연기 풀고 난리 납니다. 예, 예, 쉽지가 않아서 대신 간접으로 하더라도 불고기 맛이 나게 할 거예요. 팬을 바짝 달궈서 강한 불에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게 자, 지금 재빨리 흐트르면서 이게 달라붙지 않도록요. 센 불에 또 약불에 하게 되면 예. 고기의 맛있는 육즙이 그렇죠.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으시면서 재빨리 올리면 그냥 내면 고기가 달라붙잖아요. 얇게 피시면서 자, 이렇게 해서 바짝 졸이시면요. 네. 국물이 이렇게 없어져요. 없네요. 예, 예. 그래서 국물이 다 스며들어갈 때까지 하셔서 접시 하나 주실래요? 네. 예. 옮겨 가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해서 국물 없이. 아, 먹은 게 들어가. 네, 그죠? 예, 여기다가 그냥 한쪽에다가요. 양파 볶은 것도 같이. 예. 색깔도 잘 골고루 예쁘죠? 하얀 양파하고 그러면요 이제 이거를 말아볼 텐데요 예. 유산지 좀 조금 주세요 기름 기름 있는 쪽 이 위쪽을 반질반질한 쪽을요 앞쪽으로 놓으세요 예, 이렇게 놓으시고 요거를 펴서 요걸 쫙 전체적으로 피세요 네. 저는 이런 거 먹을 때 이런 소스들이 좀 골고루 많이 듬뿍 발라져 있어야 네. 더 맛이 좋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채소하고 채소 같은 거는 간이 안 됐잖아요. 네. 여기 촉촉한 게 이제 그 피클 같은 데서 새콤달콤한 맛하고 그 향이 우러나면서 더 맛있죠. 채소, 요 양상추를 밑에다가 깔아주세요. 그냥 반 정도로만 하세요. 반 정도로. 네. 너무 많으면은 몰려서 나중에 힘들게 이렇게 반 정도 놓으시고 그 위에 지금 이제 도마도 네. 저도 도마도 도마도를 올리고 올리고요 그 다음에 양파. 양파 양파가 아주 따끈따끈하네요 네, 네 양파가 지금 같이 어우러지면 맛있을 거예요 고기를 위에다 얹으시는데 버섯도 좀 넣으시고요. 이렇게 한쪽이 삐지면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욕심 많으시네요. 이렇게 해서 그냥 펴줘야지 또 너무 많으면 네. 초보자가 말 때는 이게 많이 넣으면 힘들거든요. 터질 수가 있죠. 네, 이제 네. 밀릴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네. 유산지를 들으시고요. 자. 같이 들어요? 네. 예, 이거 손을 이렇게 눌러요. 김밥 말듯이? 네, 김밥 말듯이. 이렇게. 자, 이걸 들어요. 예, 들고, 요거를 돌려요. 식으로 해서.
이렇게 꼭꼭 말아주신 다음에 요거를요, 요 유산지를 이렇게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요거를 여기서 이렇게 눌러요. 꼭꼭. 자, 제가 할게요. 그럼 제가 일단은 네. 그 완성 접시를 좀 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뭐 그냥 해도 되는데 네. 조금 이렇게 도마 같은 데다 놓으시고요. 여기를 끝을 칼 갖고 자르세요. 네. 조금만 자르세요. 네, 그리고요. 네, 자르시고 이걸 반을 딱 가운데를 반을 자르세요. 네. 양쪽 끝에 거를 이렇게. 괜찮아요? 뭐 잘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네, 아니에요. 이쁜데 왜 그러세요? 네, 고치면 돼. 않네요. 아이, 그럼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그래도, 어이구, 괜찮아요. 훌륭하신데요. 자, 이래서, 그러면은. 이게 더 꽉 말아줘야 되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또 봐야지 돼요. 네. 왜냐하면, 다 처음 할 때 잘하면 선생님이 왜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예? 해서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거지. 그래서 빠진 거는 이렇게 넣으면 돼요. 채워넣으면 되네요. 예, 아, 됐잖아요. 선생님이십니다. 자, 식탐을 부르는 맛, 고소한 불고기 케밥이 완성되었고요. 이어서 단호박 맛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정말 먹음직스러 보이네요. 자, 단호박 맛탕. 고구마 맛탕은 제가 참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단호박 맛탕은 또 생소합니다. 보통 이제 네. 단호박은요, 그 카로틴도 많고 눈을 보호하는 그런 그 눈을 좋아지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 네. 호박인데요. 보통 감자, 고구마? 이거는 많이 하죠. 근데 네. 이제 단호박으로 하시면 달큰한 맛하고 또 여러 가지가 같이 어우러져서 시럽을 묻히면 맛이 좋은데요. 이게 지금 껍질째로 그냥 쓸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렇게 너무 크지 않게 이런 식으로. 한입 크기로? 예, 한입 크기로. 네. 씨는 뺏겨내시고, 씨는 벗겨내시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썰어서 일단은 기름에 튀기는데요. 튀길 때 고구마 같이 바짝 튀기면 너무 얘가 물러져요. 아. 그러니까 너무 바짝 튀기지 마시고, 네. 이거는 그냥 170도 정도, 170도에서 180도 사이에서 이걸 굴려가면서 잘 튀긴데 아주 노랗게 바짝 튀기지는 않아줘. 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수분이 많잖아요. 예. 그래서 뭐 녹말가루를 묻혀서 튀기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 단호박이 왜 좀 단맛이 있잖아요. 예. 고구마는 속에까지 딱딱하니까 완전히 익혀야 되는데 예. 시간이 오는데 이거는 그냥 얇은 썰공에도 먹을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기름에다 튀겨주시는데 이제 요거 할 때는 딴 데 가시면 안 돼요. 이거를 잘 저어줘야지 이게 골고루 색깔이 나고 네. 좋으니까요. 한번 170도, 180도 정도니까 이렇게 넣어보세요. 넣어서 예, 밑에 바로 앉았다 떡 오르네요. 네. 자, 요때가 170도 정도 된 거거든요, 바로. 그래서 요거를 옆으로 조심히. 예. 네. 잘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게 튀김이라는 게 수분을 빼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단호박 같은 경우는 수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으셔서 저으시면서 골고루 저어줘야지 색깔이 열이 기름에 열이 골고루 들어가서 색이 고르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가만히 내면 특히 이제 껍질 부분은 더 빨리 색깔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센 불에서 하지 마시고 서서히 색이 더 노랗게 발현이 되거든요. 자, 그럼 이렇게 몇 분 동안 튀겨줘야 되는 건가요? 이거요, 한 저기 3분에서 5분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색깔이 이렇게 좀 나고 있는데 너무 오래 튀기면 물러져서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센 불에서 수분을 날아가게 하기 위해서 조금 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5분 정도 튀긴 예. 단호박을 이제 건져내서요. 건져내면 이렇게 색깔이 더 노라면서 속이 색깔이 아주
잘 됐죠? 아까보다도 더 이렇게 윤기가 잘 흐르고 네. 더 먹음직스럽네요. 예, 근데 요거는 바삭한 맛은 아니에요. 예, 단맛하고 부드러운 맛이 섞인 거지 고구마 맛탕까지 바삭거리지 이러진 않거든요. 네. 자, 그러면 요거를요 이제 시럽을 만들어야 되니까 요 팬에다가 기름을 끓는 거 좀 쓰죠. 네, 하나 2큰술 3큰술 넣으셔서 시럽을 만드는데 그냥 저기 설탕 좀 주시겠어요? 네. 여기다 그냥 설탕을 넣게 되면은요 이게 안 녹아요. 타기만 하고 그래서 기름이라는 매개체에 그 발연 좀 높은 온도에서 설탕이 브라우닝 갈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탕을 이렇게 넣으셔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름이 있으니까 잘 녹겠죠. 같이 스며드네요. 네네. 전체적으로 녹을 수 있게. 그럼 설탕이 완전히 바싹히 녹을 때까지 네. 녹여줘야 되는 건가요? 예. 아. 이제 이러면서 열을 받아서 갈색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시럽이 설탕 물이 기름하고 겉돌아요. 아. 예, 예. 자, 이렇게 됐을 때요. 네. 여기다 이걸 넣을 거예요. 아, 오! 예. 그래서 버무리시고, 자, 이렇게 묻히세요. 묻히고 물을 여기서 맨 마지막에. 와. 사실 지금 물을 넣었잖아요. 예. 뭐 물을 넣은 또 시럽이 골고루 잘 묻더라고. 아. 예, 예. 그리고 여기다가 호박씨, 검은깨. 아. 자, 그 물을 넣으면 단호박끼리 이제 잘 묻어. 예, 잘. 저 비열이 틀리니까. 예, 물하고 여기 기름하고 틀리죠? 예. 자, 옮기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시럽에 단호박을 버무릴 때 찬물을 네. 넣게 되면은 마탕끼리 잘 버무려진다. 네. 네. 이렇게 해서요. 아. 시럽 묻었죠? 네. 꼬물꼬물하게. 이걸 접시에 담아볼게요. 네. 아까 여기 까만 게 이게 시럽이에요. 네. 아까 노랬었죠? 맞습니다. 네. 네. 야, 제가 마탕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게 또 단호박 마탕은 또 처음 접하네요. 단호박 마탕은 또, 드셔보시면 또 틀리니까 맛이. 실은 저게 조금 식어야지 실이 끈적끈적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도루 이렇게 하면 사탕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네. 고명으로 호박이니까 네. 호박씨도 조금 넣고 호박 잔치네요. 네네 네, 그렇죠. 같이 잘 어울리니까. 입에서 살살 녹는 달콤한 단호박 마탕이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밥상을 더욱 특별하고 맛있게 오늘의 콕포인트를 살펴볼까요? 달콤한 단호박 마탕 손쉽게 만드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시럽에 단호박을 버무릴 때 찬물을 넣어주는 게 키포인트. 이렇게 하면 시럽이 골고루 잘 묻는다는 사실. 부드럽고 달달한 맛에 기분까지 업! 단호박 마탕으로 색다른 간식을 만들어보세요. 아셨죠?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세요.